더자 감기 매듭입니다. 왼쪽으로 한번 감아주고요. 가로 끈 위에 노란 끈을 올려주고요. 가로가 한번 감고 노란 끈은 세워서 잡아주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감고 나갑니다. 이제 선을 좀 정리해서요. 고리를 왼쪽 손에 잘 잡고 분홍 끈으로 고리를 새롭게 감아줍니다. 오른쪽 끈을 고리 만들어서 가로로 감고 세로로 다시 세우고 가로여서 세로 고리 감아주고 왼쪽에서 세로 감고 나갑니다. 세로 부분 메워주기 전에요. 노란 끈을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 차례대로 세로줄 배워줄게요. 이렇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노란 끈으로 귀를 메워주기 위해서 답비로 이어서 노란 끈은 빼주셔도 되고요. 여기까지는 풀릴 게 없기 때문에 여유분들을 좀 정리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세로고리 오른쪽 고리 풀고요. 세로고리 감고 다시 세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감고 나갑니다. 다시 고리 풀고 감고 다시 세우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갑니다. 여기까지 매듭은 다 됐고요. 정리해 줍니다. 좀 더 이쁘게 조여서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완성된 것을 거꾸로 세우면 여자매듭 완성입니다.